안녕하세요.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이맘때쯤이면 꼭 몇 번은 해먹고 넘어가는 영양 많고 고소한 머위떼 들깨찜입니다. 맛있게 해볼게요. 머위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. 머위 순일 때는 나물로 무쳐 먹고 조금 자라면 쌈으로 먹고 더 자라면 이렇게 대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. 길이가 기니까 반으로 썰어서 삶아줄게요. 끓는 물에 왕소금 한 큰술 넣고 삶아줍니다. 뿌리가 굵은 쪽 먼저 넣어서 1분 정도 있다가 나머지 다 넣어줍니다. 시간은 굵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. 오늘 준비한 머위떼는 약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면 적당합니다. 찬물에 바로 담가서 서너 번 헹구고 물기 빼서 준비합니다.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도 있고 영양도 좋습니다. 머위 끝부분을 살짝 꺾으면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집니다. 가는 건 그대로 해도 되고요. 굵은 거는 2등분이나 4등분으로 갈라주는 게 간도 잘 배고 부드럽게 후루룩 후루룩 먹는 식감이 좋습니다. 양념으로 참치액 2큰술, 액젓 2큰술입니다. 까나리나 멸치 액젓 다 좋습니다. 들기름은 좀 넉넉하게 2큰술 들어가고요. 마늘 1큰술 넣고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해둡니다. 찹쌀가루 수북히 2큰술하고 들깨가루 1컵, 멸치하고 다시마 우린 육수입니다. 2컵 넣고 풀어서 옆에 둡니다. 양파 1개 채 썰고 대파 1대도 썰어주고요. 홍고추 2개, 청양고추 2개도 어서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들깨의 느끼한 맛을 좀 잡아줍니다. 맵기 조절은 가중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밑간에서 재워둔 머위떼 볶아줍니다. 삶아서 익힌 거라서 오래 볶지 않아도 괜찮고요. 달달 볶으면 간도 배고 감칠맛은 올라갑니다. 양파하고 대파, 고추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. 양파가 반쯤 익었다 싶으면 풀어놓은 들깨물 넣고 끓여줍니다.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누르붙을 수 있으니까 계속 저어주고요. 간 보니까 조금 약해서 구운 소금 커피스푼으로 한 스푼 추가합니다. 자글자글 끓이면은 걸쭉해집니다. 머위떼 반찬은 맛도 있고 칼슘 보충,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. 머위떼 들깨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